매력적인 걸들과 매일매일 즐거운 게임 데이트, 게임하고 놀고. 안녕하세요, 백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보미입니다. 보미씨, 네. 이렇게 또 비가 이렇게 또 추적추적 내립니다. 비가 완전 소나기가 내리던데요. 보미씨 왜 오늘 비 맞고 왔어요? 제가 아침에 나올 때는 네. 비가 안 왔어요. 보미씨 동네에는? 네, 그래서 비가 안 와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비 안 오네 이러고 이제 막 출근하고 이제 딱 나왔는데 소나기가 완전 많이 오는 거예요. 엄청 많이 오거든요. 진짜 쏟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맞아. 오거든요. 아니 근데 오늘 또 제가 지하철을 잘못 타가지고 네. 시간이 촉박했어요, 많이. 네, 네. 근데 막 밑에 내려가서 또 우산을 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 근데 너무 많이 왔는데 그냥 쓰고 맞고 왔어. 또 이렇게 또 구멍 송송 뚫린 거 또 이렇게 춥게 입고 왔어. 또 보미씨 또 춥게 입고 다닙니다, 우리 보미씨가. 아니요, 저 잠바 이불 포대기 쓰고 왔어요, 저. 아, 진짜? 비 많이 안 맞았어요? 네, 얼굴이랑 몸은 안 맞고 이불에만. 아, 이불이란다. 아, 이불 오늘 이불 쓰고 오셨나 봐요. 이불이란다. 자다가 그냥 이불을 쓰고 오셨나 봐요. 그렇게 추웠어? 옷에만 맞았습니다. 이거 좀 너무 추워가지고 전기장판을 깔고 제가 자거든요. 나도. 전기장판 밖을 못 나오겠어요. 맞아. 전기장판이 너무 좋습니다. 맞아. 나 전기장판 너무 좋아하는데. 한번 누우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마성의 매력? 뭐라고 맞아. 매력이 정말 철철 넘칩니다. 무튼 저희가 또 이제 12월이에요. 한 달 남았어.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벌써 12월이에요? 벌써 2015년 마지막 달입니다. 웬일이니. 너무 시간 빠르죠. 저희가 또 처음에 쥐집의 방송 시작했을 때는 여름이었잖아요. 여름이었죠. 근데 벌써 2015년 마지막 달.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어가네요. 보미 씨는 2015년에 좀 뭐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저요? 해야겠다 했던 계획? 초반에 했던 계획들? 아, 이번에는 좀... 이번 연애는 네. 내가 이걸 꼭 하고 만다 이런 거. 그랬던 게 몇 개 있었죠. 뭐 어떤 거 있어요? 뭐 패러글라이딩 막. 아, 또 보미 씨 운동 잘하잖아요. 네, 뭐 패러글라이딩 막 하늘 날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하고 싶었고. 네. 그리고 뭐 남자친구랑 여행도 가고 싶었고 해외로 막 이런 데로 그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뭐 꼭 했다는 건 아니고요. 남자친구는 해보고 싶었었다고요. 그냥 10년 되면은 아 이번 년에는 또 이런 거 해야겠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패러글라이딩도 했고 뭐 남자친구랑 여행 막 따뜻해가지고 막 다이빙도 내가 알려주고 막 이런 것도 어딨는데요, 남자친구. 네, 이제 16년 되려고. 아직 안 태어난 거 아니고요? 하지 마요. 태어나 주세요. 저희 둘 남자친구 어디 계신가요? 좀 태어나 주시고요. 아무튼 저는 네. 약간 유럽 여행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네요. 그러네요. 근데 젊었을 때 유럽 여행을 꼭 다녀와야 된다고 하던데. 아, 진짜요? 나랑 같이 갈래요? 나 근데 진짜 가고 싶었는데. 그냥 뜬금없어. 근데 유럽이 호주인가요? 네? 아, 미국. 네? 아, 유럽이 어디예요? 장난인 거 알죠? 아유. 여러분? 아니, 여기 나 당황해가지고. 아, 고민씨, 빨리 돌리자. 장난인 거 빨리 알죠? 빨리 화제를 내가... 돌립시다. 아, 장난이야. 우리 생각 진짜 같잖아. 해외 어디 가셨어요? 해외 어디 다녀오셨어요? 장난 아닌 듯이로 나왔어. 아, 해외 어디 가셨어요? 알죠? 저는 네. 일본도 다녀오고. 네. 거의 동남아 쪽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동남아? 물 있는 곳들. 어디? 뭐 보라카이, 세부, 뭐 필리핀 막 이런 그 나도 지역에. 필리핀 갔다 왔었는데. 팔라우 막 이런데. 필리핀에 가서 네, 뭐 했어요? 산에 말을 타고 갔어요. 어? 진짜? 굉장히 산인데 필리핀인을 말을 타고 왔는데 와, 진짜 신기하다. 거기에 진짜 말의 그 아, 이거는 너무, 아, 이게 좀. 말똥? 좋다. 뭐? 정신. 아, 뭐야? 아, 너무했어. 현지인이라니. 내가 진짜 미백 주사를 맞고 와야 되겠어요? 현지인 보셨어요? 심했어. 되게 베가나님한테 현지인이라고. 아무튼. 아, 나 지금 멘붕 와가지고.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튼 거기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 거기가 말의 그 이물. 그게 굉장히 되게 막 연기가 이렇게 막 나고 세상에나 되게 많았어요. 아. 네. 바닥에 거의 다 연기가 내려올 났어요, 수가 없었다는. 네? 아, 대박이다. 네, 네. 점심 또 드셨는데 죄송하고요. 아무튼 오늘의 또 미션이 다르네요. 오늘 또 다르답니다. 미션이 뭘까요? 오늘의 미션은
조금 다르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무슨 미션인지 한번 화면으로 보실까요? 네. 이기면 선물이 온다? 우와. 무슨 선물? 시청자 대전을 처음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PVP 아레나를 하네요. 총 10승 달성할 경우 선물 주자. 아니, 근데 이거 아까 PD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오늘은 좀 달라? 이러시는 거예요. 똑같네, 뭐. 달라? 이래서 뭔데요? 뭐 또 이상한 거 시키시는 거 아니죠? 이러면서 아, 뭐 먹을 거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하시네. 그랬는데 선물이네요. 절대 안 가르쳐 주세요. 뭔데요?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10승이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너무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잘하시고 네, PVP 맞아. 하시는 분들도 유저분들도 너무 잘하셔서 우리가 10승하기 정말 어렵다. 그래서 분명히 줄여주시기로 했었거든요. 분명히 그럼 10승 안 되겠다. 줄여줄게 이랬는데 갑자기 왜 배신 때리십니까? 왜 배신을 하십니까? 갑자기 10승 또 줄여주신다면서요. 선물이 뭘까? 또. 근데 선물이 뭘까요? 우리 여행 얘기했잖아요. 막 여행분은 3박 4일 여행권 그런 거 같은데. 꼭 깨시고요. 뭐지? 나 선물 너무 궁금하다. 안 가르쳐준대.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또 시청자 네. 대전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듀얼 걸어주세요. 지금부터 네. 저희가 시청자 대전 5승을 한번 해볼게요. 연승 아니니까. 연승 아니니까? 연승 아니고 그냥 5승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요즘 승률이 너무 낮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또 오늘 또 저번 방송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한 번도 못 이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덱을 이렇게 선물 주실 줄 모르고 덱을 되게 이상하게 짜왔거든요. 진짜요? 네, 막 빌랑씨 덱 비슷하게 짜보려고 만티코어 덱 짜오고 오늘은 좀 안 써본 카드 한번 위주로 짜야겠다. 네, 짜야겠다. 그래서 막 뺨 때리기 이런 거 넣고 뺨 때리기 그랬거든요. 근데 왜 하필 오늘입니까? 근데 우리 할 수 있을까? 나 못 할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물 그냥 못 받을 것 같고요. 선물 뭐지? 너무 궁금하다. 선물? 네. 먹을 거 아닐까? 먹을 거 아니래요, 오늘은. 그럼 3박 4일 뭐 벌칙도 있나? 궁금하면 이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미 씨가 먼저 해봐요. 알겠어요. 5승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한테 듀얼 걸어주십시오. 이번 시간이 시청자 대전 시간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대부분 2부 때 많이 걸어주시는데 네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많이 그래도 들어와 계시네요. 누구랑 할까? 나 당팡팡이랑 할까? 범규씨? 네, 범규씨. 범규가 또 맛있는 귤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맞아. 저 오늘 의상 받으세요. 어떤가요? 의상이요? 네. 아니 뭐라는데요? 한 PD님은 오늘 되게 의상 이쁘다. 나는 의상 되게 정상적이어 보이는데 이쁘다 그러는데 감독님이 수녀 같다고. 진짜 수녀 같았죠. 머리 스타일도 뭔가 수녀 같아. 오늘 다나하네요 되게. 다나 모드입니다. 다나 모드. 잘 어울리는데? 이런 의상 되게 좋습니다. 네. 잘 어울린다. 근데 백은아님 네. 이거 원래 이렇게 접어서 입는 거예요? 그럼요. 죄송한데 피지가. 내가 봤을 때는 피지가. 이거 이렇게 이거만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접어있는 거예요. 난 또 파리. 여기까지 만나야겠다. 그만 둔다고 막 나가는 거야? 나는 이거 왜 저번에 딱 만나 궁금해가 여기를 접었구나. 빨리 게임이나 하라고. 뭐 하는 거야? 태연아님이 와 되게 신기해. 보통 소매를 조용히 유럽이 어디라고요? 장난이에요. 유럽이 내가 넘어가줬어 안 넘어가줬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우리 난님이 이러는 사이에 난님이 또 PVP 선임 승낙해볼게요. 제가 근데 덱이 정말 이상한데 많이 짜왔거든요. 난님 살살 해주십시오. 네, 오늘 덱 좀 이상합니다.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솔직히 이상하진 않은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 덱으로 제가 난님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네. 당신의 와우. 지시계측은 처음 쓰는 게 좋아요? 저게 근데 무덤지 죽이고 있을까요?
지식의 책 지금 써도 그러면 네 대 맞을 자신 있으면은 네 대요? 왜 네 대를 맞아요? 평범하고 레벨업 누를 때. 아. 시전하지 뭐 그냥. 지식의 책 처음 쓰시는 분들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어요. 네 대를 맞는 게 아니겠네요. 여섯 대네요, 그러면. 합치면. 그럼 미사일 죽이고 레벨업 하면 안 되나? 그럼 지식의 책 쓴 의미가 없어요? 네. 헤라운드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게. 없죠. 안 넣었어요. 아이고. 큰일 났는데? 폭탄병 하나 하고 미사일로 하나 죽여도 될 것 같은데? 폭탄병을 용병 앞에 놓을까요? 소환수가 도착했습니다. 매직 미사일로 무덤지를 한 마리 죽이고. 아, 아깝다. 보미 씨, 오늘은 이길 자신 있어요? 오늘이야? 제가 오면서 했는데 몇 판은 이기고 또 몇 판은 지고 이래서 오늘 좀 복불복인 것 같아요. 큰일 났네. 나 궁금해, 선물이 뭘지. 아, 선물 너무 궁금하다. 뭐지? 뭘까? 귤은 아니겠지? 먹을 거니까? 아, 진짜 막 선물 막 이겼는데 선물 되게 이상한 거군요. 졌는데 선물 또 좋은 거고 막. 아, 이거 바뀌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기면 막 바뀌는 거 아니야? 막 핫팩 이런 거 주고 지면은 또 막 유럽 여행 3박 4일 거 막 이러고. 유럽? 유럽이 어딘지 알고. 나 유럽 알아. 유럽 알아. 아, 네. 네, 아는 것 같았어요. 저 이것도 넣어, 대장장이. 어, 좋다. 어, 뭐 이렇게 많네요. 근데 모자르네. 네 분 낼까? 그래도 안 죽어요. 베어헌터. 하고. 네. 아. 무덤주를 계속 내네. 무덤지 덱인가 봐요. 그런가 봐.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겨야 되는데. 나 진짜 저번 방송 때 계속 져가지고. 우리 복불복 되게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요. 기복이. 진짜. 기복이 너무 심해요. 우와, 무덤지. 아, 무덤지 지금 몇 마리예요? K에서 나오네, K에서. 무덤지가 몇 마리입니까, 도대체? 큰일 났네. 나 낼 게 없네. 자원을 축적했습니다. 빛! 자원 얻기를 도전했습니다. 나왔어, 나왔어.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한 대 맞으면 방어가 계속 올라가네. 필요 없고요. 저는 마법사 39세를 내겠습니다. 왜 넣었어? 제가 그랬잖아요. 안 넣는 거 하면, 안 쓰는 거 하면 넣어보고 싶다고. 진짜 게임 할 때도 안 쓰는 거 게임 할 때도 안 썼어. 자원을 축적했습니다. 아, 큰일 났네. 무슨 덱일까, 저 덱은? 무덤지 덱. 어? 당신의 턴입니다. 아, 큰일 났네. 자원이 없습니다. 오 마이 갓. 무덤지 생 할까? 추가 자원을 얻었습니다. 무덤지 생? 안 하는 게 낫겠죠? 한 대 때리고는 낫지 않을까요? 적의 소환수를 쓰러뜨렸습니다. 뭐? 상대가 선물... 추가 자원을 얻었습니다. 선물이... 네. 선물이 참 갖고 싶네요. 뭐예요? 역대급 선물이래요. 진짜? 네. 뭐야? 난님! 역대급 선물이래요! 난님! 난님! 자원을 축적.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언니. 이거 공격하면은. 잠시만. 복수여세 써, 언니. 하나 버리고, 하나 버려. 버릴까? 하나 버려. 하나 버리고, 복수여세 써요. 아, 이거 말고. 아, 이거 내 버릴까? 어차피 이겨요. 복수여세 얍! 이겼어, 그러면. 어? 이겼어! 그치? 나 이게 얼마만의 승이야. 나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 난힘을! 선물한테 한 발짝. 아, 백화임이에요? 되게 오랜만이네.
우리가 선물 한 땀 발짝 1승! 아, 역대급 선물이라고 하는데 진짜 궁금하다. 뭐지? 살짝 빗집해 주셨는데 여행에 관한 것이라는데요? 진짜요? 네. 여행에 관한 것? 진짜 진짜 막 잠깐만, 해외여행 말고 소름 돋아. 우리 막 다음 주에 막 해외여행 가 있고 그런 거 아니야? 나 여행 가도 되죠? 막 SNS에 막 해외여행 막 비키니 입고 찍은 거 올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어떡해 진짜? 빨리 해봐요 보미씨. 내가 할게요 내가. 기대 근데 여행 간 건데 막 피디님이 뭐 작년에 여행 갔다가 열쇠고리 사왔어 막 이러면서 열쇠고리 주고 열쇠도 없는데 심지어 요즘 세상에 열쇠고리 주고 열쇠도 없는데 나 그럼 뜨기님이랑 해볼까요? 집에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열쇠고리 주고 그러면 진짜 화냅니다. 아 어떡해 나 저 해볼게요. 뜨기님 잘하시는데 또 저희가 1승을 실제 우리가 여행하는 거래요. 뭐야? 뭔가 이상한데? 막 우리 질 줄 알고 지금 막 엄청 되게 좋은 거 보미 씨가 지금 뜨기님이랑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승 도전이고요. 네. 뭐지? 뜨기님 우리가 여행을 하는 거라고? 방송 보고 계시죠? 뜨기님 잘해주시면 저희가 여행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떡해. 뭐지?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하는 거? 실제 우리가 여행하는 거? 여러분 뭘까요? 궁금하시죠? 꼭 이겨서 보여드리자 우리. 오케이. 이길 수 있을까? 이겨야 할 텐데.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방금 덱 어때요? 괜찮았어요? 방금 덱이요? 네. 새로 짠 덱? 응,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아우 하필 오늘 이렇게 이상한 덱 짰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십니까? 나 어떡해. 웬. 망했던? 조금이요. 좀 망한 것 같아. 괜찮아요. 연승 아니니까. 질 것 같으면 얼른 포기하고 나갑시다. 우리 선물을 위해서. 그럽시다. 올림 이사일. 육대마녀. 내일 마냥 생명의 정원 저것도 빨리 죽여야 되는데 자연을 빨리 모아주니까 함정 이거 어떡하지? 추가 자원이 어쩌지? 아까운데? 당신의 턴입니다. 합격으로 뭘 죽여야 할까? 적의 소환수를 쓰러뜨렸습니다. 아, 다 죽겠네. 소환수를 잃었습니다. 더블치. 상대방 자연 좀 봐요. 적이 11개? 11개야, 11개. 얼른 저거 빨리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어떡해. 적이 아, 고블린의 사냥을 쓰시네. 자, 엄마 자, 나. 와, 고블린의 사냥을 쓰시다니? 어떻게 해야 돼? 뭐 하시려고 자연을 저렇게 모을까요? 강력한 소환수가 도착했어. 아라운에 하려고 모으시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덱이에요? 이거요? 네. 잭스 덱인데, 마나가 나와야 할 텐데, 마나가 안 나와. 근데 지식의 책 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만화가 안 나온다고? 자원을 축적했어. 만화가 안 나와. 그렇구나. 네. 만화가 안 나오는구나. 큰일이구만. 자원을 축적했습니다. 큰일이구만. 지금부터 당신의 잭스 나가라. 잭스 좋죠. 네. 자원 얻기를 선택했습니다. 보미 씨는 빛이 많고 또 상대방은 모든 자원이 많고. 아이고. 어잉?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잭스 나가자마자 죽었네. 할 일도 못하고. 진짜 뜰기님 가차 없다. 뜰기님 여행에 가란 거래요. 내 말이. 심지어 저희가 여행을 간답니다. 뜨기님 우리가 직접 여행. 아 근데 뭘까? 아니 근데 만약에 주셔도 시간 안 되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선물입니까? 상대가 그러게. 만약에 비행기표면 이렇게 우리랑 저희랑 좀 상의를 하시고 어디 언제 시간 되냐. 상대가 김칫국인가요 이거? 여행 막 서울 구경 막 이래가지고 막 들어 올리고 이런 거 아니죠? 진짜 그런 거 우리 여행 서울로 가라고? 진짜 여기 서울인데? 어떡해? 아 살짝 그런 거 같은데? 아 비행기 태워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떡하지? 어머 재밌겠다. 어머 잠깐만 이게 뭐야? 아 아깝다. 카드를 무덤에서 재생시켰습니다. 어머 이거 어떡해? 아 홀리미사일을 정쿨한테 쓰다니. 아이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진짜. 진짜 말도 안 돼. 또 잘 왔어요, 심지어. 내가 피가 1밖에 없거든. 그냥 포기해요. 아, 뜰기님 잘 하시네요, 진짜. 그니까. 아니, 우리가 불과 2, 3주 전만 해도 저희가 시청자 대전 거의 다 이겼어요. 코치로 바꿔줬어. 고마워요. 고맙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추가 자원을 얻었습니다. 매직 미사일. 자원을 축적했습니다. 자원 얻기 매직 미사일 안 써요? 매직 미사일이요? 적의 소환수를 쓰러뜨렸습니다. 어, 다음에 해도 뭐. 저 생명의 정원 때문에 엄청 잘하고 있네. 아직도 안 죽었어요? 강력한 네. 소환수가 도착했습니다. 세포알이? 안 내셔도 될 텐데. 자원 얻기를 선택했습니다. 나도 왜 그래. 안 내셔도 될 텐데. 매직 미사일로 죽여야겠다. 아니야, 공격하고. 안 되는데? 매직 미사일로 절대 안 죽죠. 나 저 코치 어떡해. 코치 돌아오겠다. 그니까요. 매직 미사일 고치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아, 진짜. 보미 씨가 감을 완전히 잃었어요. 보미 씨가 감을 완전 잃었습니다. 아 어떡해! 감 좀 챙겨 드시고 오세요. 요즘 또 감이 맛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요즘 감철이야 감철. 먹고 싶다. 내비아 죽었는데 안 살아나. 홍시. 아 나 완전 망했어. 어떡해? 아 그냥 빨리 끊으세요. 나가요? 나가겠다 그냥. 안녕히 계세요. 다음 판 하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진짜 저희가 이렇게 성률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생각했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이기시고 아우 축하드립니다. 보미 씨는 패. 헐 보미 씨 때문에 우리 여행 못 가게 생겼네. 아니 서울 구경할 수도 있으니까 언니 빨리 해봐. 뭐야? 아니 뭐지 이거? 뭘까? 유럽풍. 유럽풍 브런치를 데리고 간다고요? 빨리 해보자 빨리. 나 이번에 이길게요. 네. 알겠어요. 내가 브런치 꼭 먹고 마. 나 브런치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것만 해도 괜찮은데? 뭐지? 여러분 유럽풍 브런치랍니다. 여러분 제가 눈으로 말하는 거 들리시나요? 네?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살살. 저한테 듀얼 걸어주십시오. 멋진 여우님도 있으시고 바나나봄님도 있으시고. 언니 바나나봄님한테 걸어봐봐요. 바나나봄? 저번에 바나나봄님한테 제가 졌거든요. 아 진짜? 네. 받아주세요 바나나봄님. 받아주셨어요. 바나나봄님 화이팅. 네? 아니 뭐야? 아니 아 봐주세요랑 화이팅이랑 이게 갑자기 겹쳐져가지고 이었어. 엑스맨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바나나봄님 봐주세요 언니 화이팅 이건데. 네. 갑자기 합쳐져서 났어. 뭐지? 아무튼 저 네.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 화이팅! 어이씨 너무 귀여워. 어이없어. 바나나봄님 화이팅! 갑자기. 나를 옆에 두고. 같은 편 아닌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같은 편이에요.
나 맵뱃 너무 싫어. 나도. 13병 낼까요? 멧돼지는 싫어요. 폭탄병이 12 데미지죠? 네. 좋은 것 같아 그래도. 그쵸. 바나나봄님. 바나나봄님. 자리권이 나왔지롱. 아 그래도 안 죽네. 홀리... 금방 죽겠네요. 홀리미사일은 몇 데미지? 4 데미지? 아까워라. 일단 자원을 얻겠습니다. 네. 아 요즘 왜 이렇게 목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환절기라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요새 먼지도 엄청 많던데? 그쵸. 전 먼지 때문에 코가 아파. 레벨업! 아 저 멧돼지를 빨리 죽여야 되는데. 독수리 탁 내면 되겠네요. 탁 낼 거예요? 탁 내야지. 아 그냥 멧돼지를 낼까요? 멧돼지야? 네, 멧돼지가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언니가 지금 많이 맞았으니까 체력 회복도 하고. 멧돼지를 여기다 놓을까? 아, 여기다 놓을까? 어디다, 여기다 놓을까요? 네. 아, 저 스켈레톤은 어떡하죠? 홀리미사일. 뿅! 잘한다! 뿅뿅! 멧돼지 공격력 내가 더 높지롱. 한 번이면 좋겠네. 근데 멧돼지 죽이는 거 아니죠? 어, 좀 비슷하다 언니랑 되기. 그러게요? 나랑 진짜 비슷하다. 어! 아! 아 진. 지금부터 당신의 턴입니다. 쌍검? 화염봉사로 죽나? 안 죽나? 함정 낼까요? 감정을 아, 너무 하시네 진짜. 멧돼지로 TP 들어왔어. TP 들어라. 메롱 메롱. 어머. 아, 아, 내 것만 되는 게 아니었구나. TP 들어라를 제가 처음 써가지고. 아, 좋은 것 같아 TP 들어라. 좋은데 상대방 것까지 이렇게 높여주네요. 친절하게. 안 그러셔도 되는데. 참 친절해. 근데 우리가 지금 1승밖에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됐어.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보미 씨, 이제부터 지면 안 돼요. 상대가 자원 얻기를 우리 여행 갈라면. 서울 구경은 아니겠지? 어, 막 비행기 태워주시고 그런 거 아니죠? 막. 누워서 갑자기 네, 조카들한테 나 하면 네. 그러면서 브런치 먹기. 아, 이거 벌칙 아니에요, 그거는? 내 말이. 아, 큰일 났네, 근데. 어머, 쟤 왜 안 죽었어? 마법사 39세 왜 안 죽었어요? 아니, 앞에를... 사냥! 고치? 독수리를 버리고 고치를 만들게요. 네. 힝! 너무해! 아이고...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 이 덱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다 괜찮네요. 다 잘 짰네요. 네? 네? 물이 올랐어 아주 요즘에. 보미 씨는 물이 아 근데 아니에요.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다져가지고 기복이 심해요 우리가. 아, 기복이 정말 심해요 정말 저희는. 맞아. 아 뭐지? 응? 아 근데 선물 너무 궁금하다. 아 나 진짜 궁금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슈퍼맨 PD님은 절대 알려주질 않아요. 아 오늘 슈퍼맨 PD님이에요? 네, 네. 몰랐어요? 오늘 원래 먹을 거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아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 되지? 흠! 자원을 얻겠어. 뭘까? 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고치 죽여야 되는데? 근데 다음 턴이니까 뭐 죽일 수 있지 않을까? 골드가 들어와야지 죽일 수 있습니다. 사냥이나 자연이나 못 죽일 것 같은데요? 큰일 났다. 아니야 할 수 있어. 못할 것 같은데? 아 진짜 못할 것 같은데? 아 큰일 났다 진짜. 화염방사 써요 그러면? 어머 안 되는구나. 아 큰일 났다. 골드가 들어오길. 추가 자원을 얻었어. 어떻게? 아 기도. 아 어떻게? 아 쌍검의 자르크. 오 또 한대요?
골드 들어올까? 이거 봐. 오. 싼 거 많이 왔어. 바로 그 빨리빨리. 빨리빨리 죽여줘. 빨리빨리. 빨리빨리 죽여달래. 빨리빨리. 역시 자르크가 좋습니다. 잘한다, 야. 내가 이겼을 것 같은데. 아닌가? 이겼을 것 같아요. 내가 자원 얻기를. 사나나봄님, 자원도 없으시네. 어? 왜요? 세상에, 왕바리 작가님이 계시다니. 세상에. 세상에. 이게 누구야? 왕바리 작가님한테 걸어야겠다. 이게 누구야? 에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응? 한 번만 얻어봐. 아우! 그냥 화염방사를 저 뱀파이어한테 써야 되는 거야? 아 근데 화염방사를. 아 근데 뭐 한 대 맞아도. 뭐 아니,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원이 축적했습니다. 다음 턴에도 못 이기잖아요. 아 이럴 때 또 복수야살이 있으면 딱 좋은데. 맞아. 그게 짱인데. 함정으로 끝까지 때리겠습니다. 아, 아깝다. 무덤에 아홉 개나 가 있네요. 그러게요. 아, 복수야살 또 그렇게 잘 넣었다가 여기는 왜 안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함정을 고치로 만들었어. 자위검이 나왔다! 오, 잘 나왔어. 어이구, 어이구, 자리. 대신에 한 번에 끝나겠다. 어이구, 어이구, 자리 또. 자위검이 너무 좋아요. 상대가 무덤에 있는 소리. 끝났다. 거기 했대요. 자위검도 죽이는 거 아니야? 아, 그러지 마요. 진짜. 어둠, 사마성고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기려고 바나나 고민. 지금 굉장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독투야사. 깜짝이야. 아오! 자살하셨어. 오, 멋있다! 오, 나 이겼어! 저 또 이겼어요! 2승! 우리 이제 3승만 더 하면 이제 미션 성공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번 방, 2승 성공! 성공! 고민씨, 또 네. 이깁시다. 네, 알겠습니다. 저 기고 완장해졌어요, 저. 어? 당빵빵님이 저한테 빨리 봐봐. 고급 스파요? 잠깐만, 빨리 하자. 고급 스파? 아니 물 그 하는 그 스파? 아 진짜요? 대박 섞어 진짜 뭐야? 그거 되게 좋잖아. 브런치에다가 스파를. 언니. 풀세트예요 이거? 뭐야 이거? 여행 풀세트? 어머. 어 잠깐만, 나 빨리 할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규님이랑 보미씨랑 하고 있습니다. 범규님 보고 있으시죠? 귤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3승 도전하겠습니다. 코모든 당팡빵 뽀미님이랑 뽀미씨가 하고 계신데. 아, 어떡해. 뽀미씨 스파랑 기억해요. 스파랑 유러풍 브런치. 웬일이야 진짜. 유러풍 브런치 또 막 오므라이스에 막 이렇게 오믈렛 막 이렇게. 아 먹고 싶어. 가을 유령 죽었어. 아군의 전장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뽀미씨 우리 무조건 목숨 겁시다. 그러니까. 아 뭐지? 아 뭐야? 웬일이지? 아 설마 근데 진짜 설마 이렇게 막 기대하고 있다가 이상한 거 주시면. 아 맞아, 말이 안 되는데 저게 이상할 리가 없는데 그죠? 완전. 아 좀 이상한데? 뭐지? 뭘까? 뭘까? 막 목욕탕권 막 이런 거 주는 거 아니죠? 대중 목욕탕권. 아 우리 의심이 되게 많다 근데. 그쵸? 거기서 그 유로풍 브런치는 그 달걀? 삶은 달걀? 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죠? 아무도 남아 있지. 아, 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해. 강력한 소방수가 소환되었어. 웬일이니? 진짜 번개 너무하다. 너무했어. 근데 저희가 PVP 아레나에서 이길 확률이 좀 적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원 얻기를 제발. 마법소 39세가 지금 맵을 맞추는데 투항조사를 했네요. 네. 다음 턴에 고블린이 나오겠네. 깨.
챙겨라. 배쉬덱이다, 배쉬덱. 네, 배쉬덱입니다. 보미 씨가 좋아하는 배쉬덱. 얍. 강력한 소음. 에라운드. 오, 배 씨가 공격력이 좋습니다. 무려. 어떻게. 강력한 소환수가 도착했어. 아, 근데 나 진짜 너무 궁금하다. 아, 뭐지? 진짜 궁금하다, 나도. 아,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데? 설마 여행이겠어요? 자그나마 플러스요. 언니를 한 번씩 그거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한 번 하면은 4씩 증가해요. 세상에. 플러스네? 고치 없어요? 고치 없어요. 큰일 났네. 자원 얻기를 선택했어. 홀리미사일로 혼자 있으면 뭐 그거랑 그런 거 아닌가? 홀리미사일은? 10 데미지인데 한번 쓸까요? 아, 잠시만요. 몇 데미지라고요? 10 데미지. 쓰세요. 쓰세요. 아, 모르겠다. 아, 증가했네요. 웬일이야. 그래도 체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격력이 8이 됐어, 순식간에. 어, 다행이다. 저기 주문을 시작하였습니다. 어, 네 분. 상대가 추가 자원을 얻었어. 불안해. 아니에요, 이길 수 있어. 상대가 정미 씨에겐 선택했습니다. 화살이 있잖아요. 당신의 턴. 여기다 놓을까? 더블 라운드다. 와, 공격력 좀 봐. 12에요. 다음 턴에 12됩니다, 저거. 와. 야! 다행이다, 그래도. 네. 아, 어떻게 숙발해. 이겼어. 언니 숙발했어. 이겼어. 이거 빨리 이긴 걸로 치고 빨리 나가고 싶다. 이겼어. 진짜 이겼다, 이거는. 빨리 자원 빨리 얻어주세요. 그럼 3승이죠, 우리? 네, 3승입니다. 오케이. 두 번만 더 이기면 돼요. 아, 두 번 이길 수 있겠지? 이길 수 있겠지? 자원 얻기를 선택했습니다. 무덤에 버리기. 무덤에 버리기. 무덤에 버리기. 수의 화살. 예아! 이겼어! 무슨 선물이지? 아, 궁금해. 이게 뭐야. 이게 말도 안 돼, 진짜. 너무 궁금하다, 근데. 아니. 3승에다가 습하면은 네. 이건 진짜 여행인데? 빼도 박도 못하게 여행인데, 정말? 우리 2승만 봐도 돼요. 빨리 하자. 몇 시야? 빨리 해야겠다, 빨리. 저에게 듀얼을 걸어주십시오, 여러분. 네. 에? 대박. 가이드를 붙여주신다고요? 에스코트를 해주신다고요? 경호원 막 이렇게? 어떡해? 아니, 언니 빨리 하자. 아, 뭐야, 빨리. 빨리 하자. 뭐야, 근데? 아, 뭐야. 이거 진짜 왜 그러는 거지? 파산 아니야, 이러면. 파산 날 것 같은데? 일단은 나 지금 근데 뭐지? 아, 뭐지? 아, 알았어요. 깊은 사랑님이라 해볼게요. 네. 아, 제발. 빨리 받아주세요. 깊은 사랑님. 제발! 가이드를 붙여주시고, 스파도 해주시고, 브런치도 제공해주시고. 완전 호화스러운 여행인데요? 장난 아닌데, 완전? 저희가 꼭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 무슨, 아. 스켈레톤 기사? 기사대? 이게 뭘까요? 네? 이게 무슨 덱일까요? 아, 뭘까? 궁금해. 아, 근데 이렇게 이겨도 PVP에서 이기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 그럼 혹시 몰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러게 맞아. 우리가 오늘 어떻게 될지. 우리의 실력을 믿읍시다. 자원 얻기를 선택했습니다. 자원을 얻었습니다. 아, 어떡하지? 소환수가 도착했습니다. 죽여버리겠어. 죽여버리겠어. 아, 처음에 낼 게 없네요. 아무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 당신의 턴입니다. 폭탄병. 아, 왜 못 가나네. 개구리로 바꿨네요. 개구리로 왜 바꿔요? 레벨업 하겠습니다. 아무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저게 레벨이 게임 되게 빨리 하죠. 네. 지금 급합니다. 거울 유령. 오. 하고
늑대 환영! 빨리 이겨버리겠습니다. 너무 막낸 것 같아. 아닌가? 아, 아닌가? 아, 나 지금 무서운데? 어떻게 될까? 너무 그건가? 아, 함정. 어, 다행이다. 아, 근데 함정이 다행이에요? 상대가. 아니, 저는 다 이렇게 쓸어버리는 카드를 주실 줄 알았어요. 당신의 턴입니다. 아, 근데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나 그게 헤라운드를 안 넣었네. 거울유랑 앞을 하나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거울유랑은 죽더라도 이거 늑대 환영 죽이지 말라고 이거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가? 거울유랑 공격력이 높아서. 으잉. 거울유랑 다 죽겠네. 아이고. 첫 번째 거가 진짜 안네. 골드가 또. 아이고. 강력한 소원. 아이고. 깊은 사랑님. 이러지 마요. 나갈까요? 나갈까? 어, 나 레벨 왜 했어? 나갈까? 아니. 나가야 되나? 될 거 없어요. 빨리 나갈래요, 그러면? 아, 잠시만요. 아, 큰일 났네. 아, 어떡해. 내 턴 적에게 2 데미지라고? 아, 레드 드래곤이 나올 줄이야. 세상에. 지금부터 당신의 턴입니다. 데빌 테오? 아. 소환할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다 위험하잖아. 일단 기사로 막고. 망했다. 자원을. 아, 망했다. 자원 얻기를 선택. 아, 망했다 진짜. 세상에나. 괜찮아요. 세상에나. 빠르게 시작합시다. 네. 아르카디아님 오셨으니까 아르카디아님이랑 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대전시청에 불과한데. 아, 내 차례 아니구나. 아, 내 차례인 줄 알았어. 멋진 여우님이랑 해야겠다. 멋진 여우님. 오, 주목하면서 나왔어요. 아, 근데 그렇게 반갑진 않네요. 아,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우리를 안 도와줄까? 상대가 자원을 축적했습니다. 상대가 포기하세요. 아, 그 됐어. 당신의 턴이 되었습니다. 모아서 4개 같다. 골드만 계속 모으다가 다시 손님이 모을 시간이 없습니다. 버리고 카드를 무덤으로 보냈습니다. 모을 시간이 없어요. 골드야 나와라. 졌어요. 포기 아하. 아니 무슨 45 데미지를 주는 거를 스켈레톤에 쓰고 있습니까? 졌어. 빨리 시작해요. 아, 어떡해. 네, 저는 졌고요. 바로 보미 씨가 멋진 여우님이랑 해보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얼른. 쉬대. 근데 5승 너무 좀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4승으로 줄여주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이번에 승리하면 되는 걸로 해주시면 안 돼요? 맞아요. 안 되나 봐. 안 되나 봐. 없는 거 보니까. 너무 하시네. 아, 왜요? 해주세요! 맞아. 이러고 맞았어, 이러고. 흥, 띵, 츠. 흥채풍. 아, 근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실패를 하면 아예 선물 없는 거예요? 없니? 그 스파와 유럽풍 브런치와 무조건 10승.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미 씨가 못 이기면 4승하면 PVP 때 6승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못 가는 거지 뭐. 맞아요. 빠르게 포기합시다. 저게 레벨이 인간이었어. 가이드를 데리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 제가 요즘 또 비행기 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맨날 그러거든요. 아, 진짜? 네. 아, 뭐야. 그래가지고 그거 준비해뒀나? 뭐지? 아, 뭘까? 어떡해. 아,
제발 제발 제발. 아 제발. 휴 멋진 여우님 진짜 멋지십니다. 저기 트럭 있어요? 아 있는데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길 수 있어. 3라운드 내면 무조건 이깁니다. 4라운드? 와 배시 버려야 돼 그 대신. 아이고 오~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3라운드 내면 이길 수 있어. 3라운드가 있었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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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펜타키. 그러면 빠르게 제가 또 한 번 빨리 잡아봐. 네. 끝나자마자 제가 바로 그냥 싫어요. 마지막 판 싫습니다. 우리 쉬지 말자. 바로 할 건데요. 우리 쉬지 말고 하자. 그러면 저희가 PVP 아레나에서 6승을 네. 한번 해봅시다. 안 되겠지만 아 지룡까지 나왔어요. 자원을 축적했습니다. 이겼다. 이건 이겼습니다. 오 이겼어. 오예. 와 이겼다. 저희가 또 이렇게 4승을 네. 했습니다. 네. 5승은 아니지만 4승을 했어요. 그래도 저번 시간보다는 많이 많이 이겼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보미 씨가 2승 2승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사이좋게 또 2승 2승 했네요. 또 저희는 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에? 아니 이러면 좀 이상하다. 아니 좀 이상해. 아 안 가고 싶네 갑자기. 바보처럼 에이 아무튼 선물 궁금하시죠? 끝까지 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네. 선물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